우측에 네 번째 판넬, 마지막 판넬이에요. 자, 싹 수분 건조 한번 하시고요. 천천히, 그 다음에 딱 잡으신 다음에, 네, 잡으시고 쭉, 쭉 폼이에요. 피카에. 자, 잡으시고 다시 한번 쭉 당겨주세요. 다음에, 자, 됐죠? 이 상태에서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여주시는 거예요. 네. 자, 어때요? 툭툭 하고 잘 올라오죠? 네. 피카의 롱 아이롱, 예, 매력 있어요. 자, 덮개 아이롱 덮어주시고요. 덮개 아이롱을 활용하시면, 예, 윤기도, 이렇게 탄력 있는 컬을 얻으면서 결도 정리가 되고, 네, 수분도 빨리, 예, 건조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우리가 22mm, 예, 22mm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 있다고 자신 있게 하는 게, 예, 이 연예인 덮개 때문에 그래요. 피카의 덮개 아이롱 많이 많이 활용해 보세요. 자, 싹싹 다려주세요. 그냥 이렇게 싹싹싹싹. 예, 많이 반짝반짝하죠?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빨리 이 안에서 수분이, 네, 빨리 건조되라고 어떻게 더 이렇게 싹 펼쳐주셔야 돼요. 그래서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판넬, 마지막 판넬이에요. 자, 싹 이렇게 해서 수분 건조하시고요. 자, 다시 한번 수분 건조하시고 잡으신 다음에, 자, 덮개 아이롱 연예인 펌기 쭉 당겨주세요. 피카의 덮개 아이롱입니다. 연예인 펌기 쭉 펌 쭉. 너무 재밌겠죠? 진짜 재밌어요. 네. 그리고 아이롱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 네. 오래 걸리지 않아요. 오히려 세팅이나 디지털 세팅법보다 잭 꺾는 동안에 저는 이제 중화 들어갈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자, 여기서 조금 뜸 들여주시고요. 다려주시고요. 잡으신 다음에, 자, 우리가 약간 곱슬기도 있으면서,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웨이브가 지저분하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쫙쫙 자려주면서 얘가 컬을 유지를 해주니까, 네, 굉장히 예뻐요. 네, 자연스러우면서. 네, 자, 그리고 빨리 아이롱에서 이제 와인딩이 끝났으면 수분이 빨리 건조가 돼야 돼요. 그래서, 네, 자, 덮개 아이롱이 그런 역할을 해줘요. 그 다음에, 자, 아이롱에서 수분이 빨리 이렇게 건조돼 이렇게 펼쳐주시는 거예요. 네, 그냥 펼치는 게 아니라 그냥 펼쳐주면서 빨리 건조되라고. 자,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이렇게 싹 빼주시면, 자, 우측에 하나, 둘, 셋, 넷. 좌측에 하나, 둘, 셋, 넷. 여덟 개죠. 앞에 아홉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완전 건조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고요. 자, 한번 거의 건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어때요? 탄력있게 너무 잘 나왔죠? 네, 예쁘게. 네, 이렇게 해서 또 마무리해서 또 예쁘게 사진 또 올려드릴게요.